자, 65번이에요. 유도등 및 유도표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유도등의 비상전원을 축전지로 설치한다면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에 유도등을 몇번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일반적으로 몇 번이에요? 자, 20분 이상인데 어떤 특정한 조건에 해당이 되면 60분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60분 이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 뭐냐? 첫 번째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바로 11층 이상 해당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11층 이상이니까 요거는 이제 답은 60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이 용도가 중요하죠. 용도가 도매시장, 그다음에 소매시장이요.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 그리고 지하상가, 지하 역사. 자, 이런 데 해당이 되면은 이제 60분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실기 가면 서술 형태로 나오고. 자, 필기 시험에도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66번이에요. 비상 경보 설비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바닥 면적이 450일 경우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최소 설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이제 450 제곱미터 나누기 얼마마다, 150 제곱미터마다 한개 이상이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몇 개냐? 바로 세 개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이제 3번이 되죠. 이제 구획된 실마 설치하는 게 이제 기본 구성이 되는 거니까요. 자, 67번입니다. 비상 방송 설비의 배선 공사 종류 중 합성 수직안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합성 수직안에, 자, 일반적으로 열에 약하고요. 그다음에 특징 자체가 노출로 시공할 수가 없죠. 이거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강도도 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뭐예요? 자, 바로 콘크리트에 매립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금속관 공사에 비해서 가볍지요. 시공이 쉽다. 두 번째, 저전성이 있어서, 즉 누전의 우려가 없는 거죠. 얘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세 번째, 열에 약하며 기역 충격, 중량물의 압력 등 외력이 약하다. 그럼 답은 이제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내식성이 있어서 부식성 가스가 체류한 화학 공장에 적합하며 금속관과 비교하여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합성 수직이나 금속관 중에 어떤 게 비쌀까요? 자, 그렇죠. 이제 금속관이 비싸죠. 상대적으로는. 자, 68번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정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4층 이상의 대상물에는 어떤 기기와 전화 통화관? 자, 수신기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발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신기와 수신기 상호간에 뭐가 있어야 돼? 전화 통화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답은 1번 발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발신기에 보면 단자에 자, 이렇게 이제 네 단자가 되어 있군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자, 발신기, 그다음에 전화, 그리고 자, 공통이요. 자, 회로 공통, 그리고 회로선.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발전 공해다 이렇게 배우는데, 자, 이거 발신기 선입니다. 지금 응답선이에요. 응답선이 연결되어 있고, 자, 이게 전화선이죠. 전화선, 회로 공통선, 그 다음에 회로선 이렇게 연결되고요. 발신기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보면은 이제 경종 벨이 있고, 그 다음에 자, 표시등이 있겠죠. 그래서 자, 요거 하나 나오고, 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자, 하나 나가고, 자, 요렇게 묶어가지고 또한 선이 이렇게 나갑니다. 묶어서. 그 얘가 지금 뭐냐? 바로 요거는 이제 경종이죠? 자, 경종선이 되고요. 요거는요, 표시등선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자, 바로 경종과 표시등의 공통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신기 세트에 보면은 이제 기본 가닥수가 자, 몇 가닥이냐? 바로 이렇게 일곱 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를 또 물어보는 문제도 있죠? 자, 발신기선, 전화선, 회로 공통선, 회로선. 자, 참고로 이제 우리 회로선을 갖다가 회로선을 자, 뭐라고 하죠? 지구선이라고 합니다. 지구선. 요거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경계구역을 나타내는 자,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회로 공통선은 자, 바로 지구 공통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도 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